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남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전남 고흥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연수비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시골살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전남 고흥군의 금호마을 생태농원 소향이고요. 귀촌형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10일간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하셔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3월 6일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 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마을 정보를 한번 보실게요. 고흥읍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개방적인 마을 구성원으로 인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환영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은 수도작과 밭작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초보 귀농인에 대한 멘토링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과 함께 농촌 들력체험을 비롯하여 마을 부역과 품앗이 등 공동체 생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마을 대표 작물인 수도작과 밭작물 재배에 대한 기초 지식과 계절별 다양한 농작물 재배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유래와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체험 수기를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농촌이의 교육 및 지자체 교육 참여를 시작으로 마을 리더와 주민 간의 간담회 시간도 있고요. 마을 탐방을 하고 그리고 주택과 농지, 자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마을에 위치한 기업과 농가의 견학 및 실습 활동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정화 활동 및 재능 기부, 일손 돕기 활동도 하고요. 귀농을 하실 분들은 미리 농사를 지어보면서 내가 귀농해서도 농사를 지어볼 만한 한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마을 가꾸기 활동을 통해서 선배 귀촌인들은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은 어떻게 마을에서 생활을 해나가시는지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프로그램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을 전경과 세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한번 두 달 동안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검색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많이 접수를 받다 보니까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접속이 멈춘다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난중에 다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혹시나 이 방법이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편 접수나 전화로 문의 해서 팩스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마을 대표자분과 운영자분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아니면 전남 고흥군의 농업기술센터로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에 귀농귀촌을 생각 중이었는데 막상 도전하려니 막막하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